네, 인공지능과 로봇, 반도체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심 속 산업단지가 대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수성 알파시티를 거점으로 굴뚝 없는 미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대구 도심 속 디지털 산업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수성 알파시티. IT 소프트웨어 기업 170여 곳에 4천여 명이 근무하는 비수도권 최대 ICT 집적단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2027년까지 8천억 원을 투입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고 삼성이 투자한 로봇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9천억 원 규모의 국가 디지털 혁신 거점 사업 선정을 위한 예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수성 알파시티도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를 시켜서 5천 개 기업 그리고 만 명 이상의 그런 그 소프트웨어 디지털 인재들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환경으로 좀 만들 계획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도심 속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회사를 뜻하는 팹리스는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에 불과한 상황. 대구시는 옛 경북도청터에 팹리스 분야 수도권 10여 개 업체의 사업 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는 그런 4인 인프라 같은 사업입니다. 그 자체 기업도 성장을 하지만 지역 기업들, 저희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생산성 올리는 한 13% 정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디지털 산업단지가 대구의 신성장 동력으로 산업 지형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재인입니다.